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다른 잡동사니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든 충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꽉 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올 때 보면 그 시간까지 젊은이들이 돌아다닙니다. 몸을 비틀거리며 몰려다닙니다. 그들은 술에 충만하고 세상에 충만하고 향락에 충만하고 쾌락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러한 것들로 충만한 사람들은 결국 곧 자기 자신이 공허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생체적으로 밤에 잠을 자야 영적, 육적으로 회복이 되어 기운이 생깁니다. 밤새 흔들고 마신다고 하더라도 아침이 되면 더 허전해집니다. 밤에는 위가 비어야 건강한데 밤새 먹고 마시면 위가 안주 충만, 술 충만이 돼버리고 맙니다. 비어야 할 때 차고 차야 할 때 비어 있으면 영육이 병이 들고 시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담배 연기가 충만하고 술이 충만하고 욕심이 충만하고 음란이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돌아와 보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은 나가서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청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의 핏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입에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최초로 시험을 가져왔던 아나니아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충만하지 말아야 할 사탄으로 충만했습니다. 결국 성령을 속였습니다. 충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충만하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만이라는 단어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바울서신, 특히 옥중서신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충만의 사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채우다, 성취하다 또는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충만 또는 완성 또는 성취를 포함한 시간적, 수적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충만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 그 자체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도 충만합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이를 분담하여 사역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 사도들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 7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기준의 첫 번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만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혜가 충만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는 동시적으로 충만해야 하고 동시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상식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뱀같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분별력,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국 무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지식은 자기도 모르게 강팍함과 교만함으로 변해져서 자꾸만 다른 성도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지혜를 소유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하고 온유하며 슬기로우며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라는 히브리 단어는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묵상하는 삶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죽어가는 기슬로 가득해집니다. 진정한 삶의 기술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으며 참 지혜는 성경에서 성령을 통하여 공급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칭찬을 듣습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그 결과는 칭찬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는 착한 사람이며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디모데도 형제들에게 칭찬받은 자라고 합니다. 사울의 눈을 뜨게 하였던 아나니아도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칭찬받을 만해야 합니다. 칭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칭찬 듣는 것은 더 좋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칭찬을 듣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따라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 일꾼의 자격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교회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필수 조건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공생애의 시작에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게 이끌립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게 이끌려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마귀의 시험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 세력인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성령의 충만은 영적 싸움에서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생활 속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믿음의 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으로 충만합니다. 온갖 악독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가면 성령의 향기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잔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물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 도풍 같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고 온 세계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